뭐야 저거 뭐야. 사희 액트리스 TV 장난해 넉넉넉 됐어. 사희 액트리스 TV 안녕하세요 배우 김사희입니다.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일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됐어요. 네. 지금 막았습니다. 네. 아니 왜냐면 우리랑 이 템포도 맞고 이 맞아 개그코드가 맞아. 같은 세대 사람이야 우리. 그래요. 오늘 무슨 영화예요 오늘은? 아 오늘은 네. 사실 저희도 처음 보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너무너무 기대되는 게 이게 한국의 원작을 가지고 인도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예요. 뭘까요? 한국의 유명한 곡이네요. 네. 인도와 한국의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. 인도에서 액션이면은 액션이래 이렇게 하시나요? 비나이다 아닌가요? 네. 액션! 네. 아 너무 웃겨. 알려주세요 그냥 빨리. 그래서 액션 영화 뭐였냐면요 네. 오늘 준비한 건 한국에서는 아저씨 인도에서는 로키 핸섬으로 개봉한 영화입니다. 와 영화 잘했어. 원빈 주연의 그 아저씨 네네네 맞죠. 그는 한 역사에 좀 이거 액션 역사를 쓰는 작품이에요. 그럼요. 아. 아니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청이 마지막 그 엔딩 씬을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는 못 봤는데 거의 네. 이제 아저씨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 스토리는 다. 그러면 뒷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인 거예요? 네 맞아요. 오늘만 숨은 내 모습만 좀 얼마 들었는데 그거 아니야. 갑자기 가을 동화지마. 흉. 일단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그 네. 마지막 씬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일단은 보고 그래요. 의견을 내리겠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빨리 보죠. 네 영상 고고. 고급진데 가격이? क्या लगती क्या है तेरी? उसके लिए हम मरने आ गया? लव दैट नेबर को इतना सीरियसली नहीं लेना चाहिए. मैंने कहा था ना बहुत पैसा मिलता है देखोगी이제 분노 게이지 올라가는 거지 이제. 아예 봤네 못 봤었어. 보지 말라고. 내 머리 깊이 썩 빠진 가루가 얼핏이니 나의 구축이니 이거지가. 야. 야. 저도 이렇게
박혜수 저 친구가 그 태국 그 킬러 역할이네 우리나라한테 했을 때. 우리나라에서도 그래. 우리나라 공부자. 가슴 끝인데 칼이 잔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. 오히려 네. 사람을 살살 그지. 어, 네. 이 조금만 배가 아픈데 이게. 어 진짜 어. 어 잡았어. 어. 어휴. 아 근데 저기 심장이잖아.
자기 거 뽑아서 그걸 배웠구나. 이거 우리나라 장면은 이거 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. 그치. 와 이거 뭐야? 끝났어 뭐야? 우와. 아니 액션이 그러니까 나는 아주 10대 봤을 때도 너무 잔인하고 막 그 약간 그 액션에 충격 받았는데 뭔가 더 디테일하지 않아요?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고.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거 좀 입으로 했네. 입으로 그냥 끝내버렸네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. 아 왜 그래서 이 마지막 씬 액션 씬을 그렇게 봐달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. 좀 잔인하긴 했는데 잔인한데, 많이 잔인하네요. 너무 거침이 없어서 너무 평화롭게 처음에는 뭔지 알지? 약간 이렇게 생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뭐 나쁜 짓인지 모르고 보게끔 되는 요리 교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. 요리 교실 같은 느낌이라. 아니 그러네요. 아니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이렇게 뒷부분만 보고 나니까 다른 장면 또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약간 궁금한 생각이 좀 드는. 왜냐면 지금 하이라이트잖아요. 폭발적인 것만 보면 완전. 이게 그 아저씨 원빈도 그렇고 점점 이 열받아 가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막 이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면 사실은 제일 유명했죠. 맞아요. 맞아요. 원빈 배우님께서 이거 머리 삭발하는 장면. 얼마나 멈출지. 얼마나 들은데 최연소 이거 약간. 아니 아역 배우가 누가 있었죠 궁금해. 아 그러네. 아 맞네. 아, 맞네. 김재훈 역할에 그 이쁘잖아. 또 여기 또 눈 뜨고 가지고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그 새로운 배우가 지금은 엄청 성인됐죠. 성인됐죠. 애기하던 모습. 한번 보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. 아 우리 그러면 뭐 기회 봐서 또 다음에 네, 이 영화로 리뷰. 또 리뷰 리액션 하는 걸로 한번 네. 계획을 한번 짜보죠. 네. 네. 그래서 저도 불러주세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아, 원빈 뭐 바리깡 들고 올게요. 아. 한다 진짜. 나 한다. 인도 간다. 아 근데 나는 유해나 배우님이랑 약간 인도 로맨스 약간 이런 영화도 한번 보고 싶다. 아 그래 우리 오늘 이번에 맞아. 계속 우리가 액션을 좀 위주로 계속 준비를 했었어서. 근데 그 재밌는 또 이렇게 로맨스 딱 눈물 절전한 그런 것도 많잖아요. 아 그래요? 성공했다. 그런 거 같이 한번 보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, 저도 지금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의 네, 사람이기 때문에 네, 인도의 러브 스토리 네. 기대해 주십시오. 왜 내가? 아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오늘도 배우님